최윤영, 소식은 충격과 비호감 산 뻔뻔해명. 미스 코리아의 절도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고, 곧 절도를 한 미스 코리아가 90년대 활발한 활동을 했던 최윤영으로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최윤영은 보이시하면서도 여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많은 남성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큰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특히 최윤영은 뛰어난 몸매로 어쩌면 몸짱 스타의 원조격으로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그런 장점을 살려 연기자에서 요가 사업가로 변신하며 승승장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로 불구속 입건돼 최윤영의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윤영은 22일 언니로 부르는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지갑을 훔쳤다고 합니다. 최윤영은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 지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현금과 수표 등 총 2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후 지갑 안에 들어있는 수표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다가 은행에 있는 CCTV의 모습에 찍혔고 이에 얼굴이 공개돼 붙잡혔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윤영의 절도 소식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최윤영의 뻔뻔한 해명 때문이었습니다. 최윤영은 절도죄 혐의가 대중에게 공개가 되자 오해라며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윤영은 지인과는 몇 해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고 돈 거래도 잦았다. 급전 때문에 돈을 빌렸다고 생각했는데 지인이 그 과정을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최윤영의 해명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활고에 급전이 필요했다지만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지갑을 훔치는 것은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윤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뻔뻔한 해명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니 왜 돈을 빌리는데 지인의 지갑까지 들고 나왔을까요? 그리고 나선 훔치지는 않았고 돈을 사용했다라니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최윤영의 말을 듣고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모 가수는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어이없는 해명을 하였고 벌써 사고가 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방송 복귀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최윤영의 해명 기사를 보고 갑지가 당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수가 생각이 났고 최윤영 역시 잘못된 해명으로 안 그래도 많은 비난을 받을 일을 더 키운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윤영의 해명이 있기 전까지 최윤영의 절도 소식에 마음 아파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스타가 급전이 필요해 2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훔쳤다는 소식은 많은 네티즌의 동정심을 자극하였습니다. 특히 남편 역시 소득이 없다는 소식은 최윤영이 왜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조금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최윤영을 바라보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뻔뻔하다 못해 너무나 어이없는 최윤영의 해명은 이런 네티즌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네티즌의 비난을 부르는 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최윤영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뻔뻔한 해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으로 아직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솔직하게 용서를 빌어야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복귀를 했을 때 대중이 최윤형을 받아줄 텐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발뺌하는 최윤형의 모습은 오히려 대중으로 하여금 더욱더 최윤형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년대 스타에서 절도범이 되어 나타난 최윤형. 사건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인과 원만한 합의로 잘 끝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최윤형이 지인의 지갑을 훔쳤다는 것은 사실이면은 틀림없고 아무리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때 좋아했던 최윤형의 절도 소식에 마음이 아프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이없는 해명을 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